제주의 자연경관하면 오름을 빼놓을 순 없겠죠. 부드러운 능선과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까지 환해지는데요. 오름이 첨단 기술 메타버스와 만났습니다. 스마트하게 만나는 오름 투어 떠나볼까요? 제주의 동쪽 멋지게 솟아오른 오름 다랑슈입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스토리 도슨트 이봉섭입니다. 오늘 같이 이 다섯 분이 같이 재미있게 1시간 반, 1시간 50분 동안에 같이 오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제주의 오름. 제주 여행자들에게도 이제 필수 여행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화사 오름 위에 높이던 달이 멋있다고 다랑시. 그다음 우리가 가면 분화구가 둥글다고 다랑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일제강점기에 달월자를 써가지고 월랑봉. 그럼 다랑시는 제주 순수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저기 보십시오. 네모난 섬에 하나 있죠. 가보셨죠?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이 여기 보인다는 것은 여기가 정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곳. 여기서 해 뜨는 걸 찍어야지 더 일출봉과 오름과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가 숲길을 갈 수 있는 좋은 터널이 있는데요. 자작나무과의 소사나무. 그래서 나무를 보시면 약간의 회백색이 보이고요. 이거를 휘면은 휘어집니다. 부러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긴 것도 휘어집니다. 다랑시 오름의 정상에서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이거는 자연 분재가 되는 곳이에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슨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주가 커다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커다란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것을 오름 도슨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넣고 또 이것을 지인들한테 시연을 해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느냐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약 두 달 동안에 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풍경만 보고 지나쳤을 오름. 아는 만큼 보인다던가요? 역시나 도슨트와 동행하고 보니 오름이 달리 보이네요. 올라오면서 원래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들려주셔가지고 훨씬 뭔가 풍부했고 또 여기 다랑시 오름에 왜 이름이 다랑시인지 그 전에 이름은 또 뭐였는지 그리고 여기 나무가 뭐가 제일 많은지 이런 거를 너무 자세하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알찼습니다. 그냥 오름을 올랐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예쁘다, 좋다, 막연하게 이 정도의 감상을 하면서 오를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면서 오르니까 뭔가 더 세밀하게 아 여기는 이래서 이런 거구나, 저긴 저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또 오름을 이래 산행하는 또 재미가 배가 되네요. 이런 제주의 오름을 쉽게 알리고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오름을 메타버스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한다는데요.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관광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가상세계, 한쪽은 완전히 현실 세계의 사업을 두 개를 다루고 있고요. 메타버스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실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상의 세계로 옮기는 작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혼자의 기술력으로 저희 하나의 스타트업의 기술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문화된 각각의 기업들이 기능들을 다 살펴서 장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사업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더 제주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름에 관련된 도슨트에 전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전문성을 갖다가 저희가 대체할 수 없기에 그분들의 장점을 빌려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기술과 오름 전문가와의 콜라보인 셈이네요. 그럼 멋진 풍광을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완전한 사실감이나 몰입감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저희가 360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게 그 360 사진으로 되게 리얼리틱하게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풍열이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이 곶자왈 지역으로서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나옵니다. 그런 좀 신비로운 지역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재미요소로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풍열은 이 제주의 곶자왈 지역에서 나오는 이 항상 똑같은 온도의 바람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끼고 해서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과 또 메타버스 구현에 얼마나 많은 간격을 좁힐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한 4개월 정도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이제 메타 테스트가 들어가는 정도로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4개월여간의 개발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평가받는 날입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근두근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탐방했을 때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오디오가 텍스트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콘텐츠를 넣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요사항을 듣고 들어야지만 저희가 다음에 그 오름으로 이용.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어떤 부분을 주로 평가하나요? 어떤 의도로 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기로 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던 심사를 함으로써 가장 좀 최적의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꼼꼼한 조언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가족 단위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러 왔나 저기 관광지도 아닌 곳까지 찾아와서 뭐 숨어 있는 뭔가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가더라고요. 가족 단위가 여기 참여했는데 직접적으로 오름에 가서 뭔가를 찾아서 뭐 미션을 컴플리트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외부에서 진입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공간이 구성돼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연동해서 오늘 사전 시연을 하는 행사로 참여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부족했던 점들은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잘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면 제주의 오름을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역사와 삶의 스토리까지 풀어놓아 실감나는 메타버스 오름 여행이 될 듯합니다. 이 기후에 따라서 제주 기후가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은 오름에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호텔방에 앉아서도 메타버스를 즐긴다면은 기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오름을 색다르게 즐기고 체험하는 메타버스 오름.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오름을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메타버스 오름 투어 고고!